전형석이 산삼을 거지 한영이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형석입니다. 근데 명섭 씨, 네. 여기는 자외선이 굉장히 높고 예.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자외선이 덜해요. 그래요? 명섭 씨는 소중하니까.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명섭 씨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저 나름대로 2대 8 가르마를 했는데 어, 느낌이 아니 격이다. 여기는 좀 촌령해 보이는데 저는 완전 산티야, 산티. 아니, 아? 못납니다. 예? 네, 멋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형으로 멋있게요. 아유, 아유. 예. 예. 아,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부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식으로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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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의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조명섭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지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많은 우리 함양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뵙는 거라서 예, 약간 좀 떨림과 설렘은 있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꼭 우리 은사님을 모시고 하는 예. 네. 제가 꼭 제자가 된 기분도 들기도 하고 예. 어, 좋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우리 명섭 씨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그냥 노래만 듣고 예. 또 그냥 가시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섭섭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귀한 산삼을 오, 우리 서춘수 예. 군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근데 명섭 씨가 예. 산삼이 또 체질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는데 뭐 잘만 먹어요. 아, 잘만 먹어요? 예. 아, 없어서 못 먹죠? 아유 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서춘수 군수님 무대로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마음을 좀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수를 많이 치면 칠수록 산삼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10년분 2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엑스포 기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과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잘 협조해 준 덕분에 지금까지 순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유명한 가수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옆에서 예, 보니까 예. 너무 예. 뭐라 그러나 참 기공자 스타일이고 아이 예. 응?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건물이 한 몇 채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산삼을 우리 군수님께서 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도 가수분들의 선물 드렸는데 네. 이 산삼은 어제 밤 12시에 딱 산에 올라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삼은 다른 가수들보다 좀 특별한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 삼 자시고 네. 세계에서 톱 가는 가수가 되기를 네. 바랍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예. 네, 우리 명섭 씨가 이 귀한 산삼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예, 받은 만큼 그 배로 노래를 많이 많이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건 아, 다른 것도 욕심나는 제일 욕심나는 게 명섭 씨에게 예. 하나 예. 훔쳐가고 싶은 게 목소리는 훔쳐가고 싶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목소리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국내 유일무이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예. 제가 계속 얘기해봤자, 예. 시간만 아깝고, 예. 이분들이 좋아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이쪽으로 쓰고, 예. 어머, 어? 예. 웃을 줄도 안 해요? 아유, 웃을 줄 한번 웃어주세요. 그냥, 그냥, 시작! 예! 자. 정말 현장감을 느끼는 무대도 아마 정영석 씨도 오랜만일 거예요. 그죠? 아이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제 정영석 씨에게 제가 다 맡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샬라라이 바이 굿드 굿드 아 죄송합니다. 예. 쏘리. 예. 아, 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마스크도 쓰시고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농담 같지만은 좀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바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아주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수칙에 있어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